제6사단은 춘천 지역을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제6사단은 지휘소를 원주에 두고 있었는데요. 제6사단은 제2연대, 제7연대, 제19연대, 제16포병대대 도합 3개 연대와 1개 포병대대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6사단의 경우에는 춘천의 7연대, 홍천의 2연대, 원주의 19연대로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춘천 7연대의 경우에는 1949년 2월 20일에 사단으로 예속되어 1949년 8월 6일에 신남으로 침입한 1개 대대 규모의 북한군을 섬멸한 실전 경험이 있는 군부대였습니다. 아무튼 제6사단은 북한군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관찰하며 춘천 지역을 요새화했습니다. 육군본부에서 예산상 공사를 지원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인력만으로 해결하기로 결정하고 사단 내에 있는 공병 중대와 춘천 시민들의 도움으로 콘크리트 요새와 통나무 요새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호간에는 연락코를 연결하기도 했고 철조망과 대인지리를 통해 춘천에 대한 요새화를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보니 춘천에서의 방어전 때 이 요새가 매우 큰 도움이 되었죠. 다만 육사단의 경계 지역이 너무나도 넓다 보니 중요 지형과 적의 예상 접근로에만 병력을 배치하고 나머지 지역에는 작전 지역 내에서 동원된 대한 청년단원을 배치해 군의 통제력에 미치지 못하는 곳에 경계와 조기경보 임무를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육사단은 춘천에만 중점을 두고 춘천만 지킨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도 그럴만한 것이 춘천을 뚫지 못하면 더 이상 남아할 수가 없었습니다. 적의 주공은 화천 춘천 접근로를 지향할 것이 분명해 보였죠. 그래서 육사단은 포병 화력을 춘천에 집중 운용하였습니다. 육사단은 북한군의 징후를 십상치 않게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육군본부에서 전군 휴가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었죠. 그런 중 6월 19일에 북한 제2사단 소속의 전차병이 육사단으로 기순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육사단은 북한군이 대대적인 남침을 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이 북한군이 한 진술이 무엇이었냐면 38도선 붕괴선을 따라 전차 40대와 함께 화천에 도착하였고 많은 병력과 포가 직결하고 있다는 정보를 받게 된 것입니다. 육사단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정보 수집을 이어나갔고 화천의 차량 400대, 양구의 300대가 각각 춘천으로 남아할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정보가 사실로 판명이 나다 보니 육사단은 전투 준비를 이어나갔고 다른 사단보다도 더 완고한 방어선을 꾸릴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 25일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북한군 제2사단은 인남리 및 지암리에 격렬한 포격을 퍼부었는데요. 이때는 38도선을 따라 경계진지가 구축된 인남리와 지암리 일대에 집중했습니다. 1시간 정도의 포격을 이어나갔죠. 그리고 북한군 제2사단의 주공연대인 제6연대가 국군 7연대에 대한 공격을 이어나갔습니다. 이 공격에는 SU-76 자주포도 같이 있었죠. 대규모 병력이 가랑비와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안개를 뚫고 공격을 시작한 겁니다. 당시 아군은 너무나도 넓은 경계지역으로 인하여 험악한 산악지의 중요 지역에만 경계병 수준의 병력만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보니 대규모 병력으로 침공해온 적을 격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적의 포격으로 전사한 중대장도 있을 정도니까요. 산악지역에서 어떻게든 방어를 이어나갔으나 진지가 돌파되기도 했습니다. 이때 7연대는 화천과 춘천에 있는 도로상의 모진교를 주요 방어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모진교는 북한군 기계화 부대가 북한강을 건너 춘천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교량이었죠. 하지만 이때 모진교 폭파에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모진교의 지뢰를 설치해 적의 남침을 지원할 수 있었죠. 7연대는 전쟁 초기에 적의 SU-76 자주포의 위세에 밀려 전방 방어선이 피탈당하였으며 급히 주저항선을 철수할 수밖에 없었죠. 북한군은 화력을 앞세우며 모진교를 넘어 국도 5번도로를 따라 용산리까지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7연대는 모든 대대를 우주산을 거쳐 소양강 남한의 진해리 일대로 방어선을 구축하게 됩니다. 하지만 적의 자주포가 아군의 57mm 무반동총의 사격에도 파괴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진해리까지 내주게 되었는데요. 7연대는 후방으로 쭉 방어선을 꾸리게 됩니다. 적의 주력은 옥산포를 지나 넓은 보리밭으로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1대대가 매복을 하고 있던 와중 지나가고 있던 북한군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1대대가 보병포병 협동으로 일제히 사격하에 기습공격을 펼쳐 적들을 경멸시켜버립니다. 불시의 협격을 받은 적은 대혼란 속에 많은 시체를 남기고 도주했고 7연대는 다시 진해리까지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북쪽으로 퇴각했던 적이 다시 자주포를 앞세우고 옥산포로 진격을 해왔는데요. 5번 국도를 따라 내려오고 있던 적대를 확인하고 57mm포를 기습적으로 발사하고 명중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적의 자주포에 피해를 줄 수 없다 보니 연대 대전차포 소대장 심일소희가 탄 공격 방법으로 북한군의 자주포를 저지할 정도였습니다. 이때 당시 육탄 공격 방법은 자주포 위치를 열고 올 경우 자주포 속에 수류탄과 해안병을 투척하여 파괴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당시 자주포 내부로 직접 투척이 가능했던 것은 당시 찜통 더위에 열기를 참기가 어려워 포탑을 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육탄 공격을 하면서도 방어를 계속 막아내고 있었죠. 이날 7연대는 소양강 방어선을 바탕으로 북한군의 공격을 완고히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6사단 제16포병대대가 화력 지원까지 해주면서 105mm 곡사포의 정확한 지원 사격으로 7연대의 방어를 지원해주기도 했습니다. 이 포병대의 포격은 한국군 포병에 최초로 도입된 화집점에 의한 사격법을 적용한 사례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강력한 북한군의 포격이 시작됐다는 급보를 받은 7연대는 연대비상을 발령하여 영해 거주장병을 소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7연대의 1대대는 춘천역 부근에 있었던 상황이지라 영해 거주장병들이 연병장이 직결하고 있었습니다. 전방의 상황이 평소와 다르다고 판단한 대대장이 자체 소진망을 통해 사단의 명령 없이 소진명령을 하대했기 때문입니다. 그 덕분에 더 빠르게 춘천의 방어병력을 소집할 수 있었죠. 7연대 1대대는 빠르게 병력을 소집하고 소양강 부간의 방어진지로 향했습니다. 이때가 8시 20분쯤이었는데요. 1대대는 소양강 건너 128 고지로부터
이때부터 164고지에 이르는 방어선 일대의 진지를 점령하고 전투태세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주에 있던 사단사령부는 북한군의 전면 공격이 개시됐다는 이야기를 보고받고 19연대의 출동명령을 하달하고 춘천으로 직행했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육사단의 목표는 춘천만 사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19연대는 빠르게 춘천을 이동하게 됩니다. 제19연대 제3대대는 선발대로 편성해 영월광업소에서 징발한 차량당을 이용해 출동시켰습니다. 그리고 기차편으로 원주역을 출발한 1대대와 2대대는 춘천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8시쯤에 춘천에 도착한 3대대는 밤 11시에 북한간 서안에 금산리에 병력을 배치해 화천 방향에서 남하는 적을 저지했습니다. 강력한 공격으로 경계진지를 돌파한 적은 자주포를 선두로 5번 도로를 따라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북한군의 공격을 족족 격퇴하고 있었던 6사단이었습니다. 그렇다보니 북한군의 피해도 적지 않았죠. 북한군 제2사단은 제17연대를 투입하여 불리한 전황을 타개하려고 노력했으나 오히려 7연대가 성공을 하면서 17연대를 박살내는 데 성공하면서 7연대가 성공적으로 방어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소양강조차도 도와하지 못했죠. 적은 공격 당일 춘천 점령이라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파상적인 공격을 실시했으나 결국 여러 차례 공격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7연대가 계속해서 화천과 산악지대 지형의 입장을 최대한 이용했기 때문에 가능했죠. 이때 당시 7연대는 압도적인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적을 거의 괴멸 상태로 몰고 왔죠. 심지어 7연대가 추격을 하여 북한군을 산멸시키기도 했고요. 적의 일부는 북한강물에 빠져 죽기도 했습니다. 전투가 벌어진 옥산포에서는 적의 시체가 가득하여 한동안 시체 썩는 냄새가 안 빠질 정도였습니다. 전쟁 2일차인 6월 26일이 되자 춘천 정면에선 이른 아침부터 소양강을 넘어 진출하려는 북한군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6사단 제16포병대대는 정해 중에 정해였습니다. 북한군의 공격을 포격을 통해 지연시켰죠. 계속해서 치열한 전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북한군의 수가 많아도 너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탄약도 점점 떨어져가고 있었고 6사단의 인명피해도 꽤나 심각했죠. 그렇다보니 6사단은 조금씩 조금씩 지연전을 펼치며 북한군에 대한 방어작전을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다른 전선과는 다르게 6사단의 선전이 돋보이고 있어서 북한군은 당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많이 지체되고 있었으니까요. 6사단은 후퇴를 하고 적들을 충분히 끌어들인 다음에 포병의 지원사격과 측방 공격을 통하여 적들을 물리치기로 했습니다. 적은 기습 공격을 받고 후퇴했고요. 이렇게 전세가 불리하게 흘러가다 보니 북한군은 홍천 방향으로 공격을 하던 제12사단을 춘천 방향으로 전환시키기까지 했습니다. 북한군은 선두 돌격제대가 경멸하면 신속히 후속제대를 투입하는 등 정면 공격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도 불구하고 공격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북한군이 춘천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었던 전투였죠. 북한군은 자주포를 앞세워 우두산 일대를 지키고 있던 19연대 2대대가 방어하고 있던 우두산 일대에 포격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7연대 1대대와 19연대 2대대가 1시간 동안 치열한 교전을 펼쳤죠. 이때 봉기산에서 전황을 지켜보던 6사단 사단장은 여러 정황상 더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와 북한군의 공세 강화가 우려된다는 생각으로 사단 주력을 집중적으로 운용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6월 26일에 7연대와 19연대를 소양강 남한으로 철수시켜 방어진지를 구축하도록 명령했죠. 6사단은 소양강 남한의 방어진지를 편성했습니다. 이에 19연대는 근하동 제방을 방어했고요. 제7연대는 춘천의 동측방을 방어하기 위해 봉기산 동남쪽의 호평리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적의 소양강 도하를 위해 소양교로 몰릴 것을 예상한 6사단은 전 화력을 소양강 남단의 범바위 주변에 집중 배치했습니다. 따라서 봉기산을 중심으로 한 소양강 남한의 방어선이 완성되었습니다. 북한군은 6월 27일 오후 5시부터 북한군의 포격을 춘천 시내에 가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 후에 총공격이 시작되었는데요. 적은 소양교 정면의 주공을 제19연대 근하동 일대에 조공을 투입해 공격했습니다. 북한군은 막대한 인명 손실에도 거듭된 공격을 실시해 아군의 진지를 돌파했습니다. 이므로 6사단은 전선의 균형 유지를 위해 중앙선을 따라 지연전을 실시할 것과 원창공개의 제2방어선을 구축하라는 명령을 7연대에 하달하게 됩니다. 소양교 입구까지 진출한 적은 자주포가 다리 위에 쌓여있는 시체를 강으로 밀어내고 다리를 건넜고 가래모기로 도하한 적도 근하동까지 진출한 데 성공했습니다. 아주 치열한 전투가 오가고 있었죠. 전황이 악화되다 보니 국군은 차츰차츰 춘천에서 후퇴나갑니다. 그렇다보니 춘천 시가지에 편성된 시가지 방어선까지 북한군이 밀고 들어오게 되었죠. 추차 지연전을 전개하여 적들을 지원시키기 시작합니다. 제7연대와 제19연대는 모든 화력을 집중해 적의 춘천 공격을 저지했으나 적의 일부가 춘천 시내를 침투함에 따라 더 이상 방어하기가 힘들 것이라는 6사단을 판단하에 철수를 명령하게 됩니다. 이따라 제6사단은 홍천을 거쳐 충주를 향한 철수를 단행하게 됩니다. 심지어 적의 증원 병력도 오고 있었고요. 그렇다보니 6사단은 춘천에서 철수를 했고 춘천은 북한군 2사단의 수중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한편 홍천을 지키고 있던 2연대도 공격을 계속해서 받고 있었습니다. 춘천이 주전장이다 보니 북한군의 공격이 적긴 했으나 이들의 활약도 대단하였습니다. 지연전을 계속해서 펼쳤는데요. 2연대가 말고개에서 북한군을 저지한 데 성공하면서 19연대와 7연대가 안전하게 홍천을 거쳐 충주로 철수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2연대는 SU-76과 T-34 전차 10대를 파괴하는 전과를 올리기도 했었죠. 7연대와 19연대가 후퇴한 것을 확인한 2연대는 홍천을 포기하고 횡성과 원주, 제천을 거쳐 충주로 후퇴하면서 춘천 전투가 마무리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춘천이 적에게 점령되긴 했으나 적의 점령을 최대한 지연시켜 북한군의 수도권 외곽 포위 기도를 완전히 분쇄했다는 점에서 춘천 전투는 매우 의미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 점에서 춘천 전투는 개전 초기 국군이 유일하게 거둔 승전으로서 국군의 뛰어난 전투 수행 능력을 확인시켜준 쾌거였습니다. 아울러 전쟁 전반을 좌우하는 중대한 사건이었죠. 북한군 2군단은 개전 당일 춘천을 점령하고 한강 이남을 우회해 국군의 테러를 차단하고 섬멸하는 임무가 부여되었거든요.
있거든요. 만약 북한군의 작전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됐다면 축차적인 지연전을 통해 반격의 발판을 마련하려던 군의 작전 계획은 실현될 수도 없을 뿐더러 수도 서울이 더 빨리 함락되었을 겁니다.